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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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네요. 네, 됐어요. 네. 어떻게 됐어요. 네. 자, 오늘 저희 같이 셋이서 앉았고 리뷰하는 건 레코딩 타임즈 역사상 최초입니다. 최초죠. 최초. 아, 네, 최초입니다. 자, 오늘은 멜로디오 공식 수입처의 토닉스. 우리 임정열 사장님 모시고 같이 리뷰를 진행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레코딩 타임즈의 특성상 레코딩 타임즈는 워낙에 우리가 아무리 악기에 관심이 많고 그렇습니다. 많이 다뤄봤다고 해도 도저히 알 수 없는 영역의 새로운 악기들이 맞습니다. 계속 쏟아져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 관계자가 아닌 이상해야 이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린단 네,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사장님이 직접 오셔갖고 리뷰를 도와주신다면 저희는 진짜 너무 좋은 거죠. 아, 영광입니다.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저희가 네. 저희가 너무 좋습니다. 네. 앞으로도 뭐 이렇게 때마다 또 와주시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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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 이렇게 방송 많이 해야겠어요. 앞으로 사장님들 좀 오세요. 네. 사장님들 다 준비하셔갖고 이렇게 오시면 저희가 정말 기쁘게 환영을 네. 해드리도록 그냥 하겠습니다. 뭐 판은 다 깔아드릴 테니까 이제 와주시기만 하시면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임 사장님이 사실은 이 처음부터 아예 촬영을 할 마음을 먹고 오신 게 아니고 저 촬영 같이 하나요? 저희 같이 안 하나요? 네, 서로 약간 당황하다가 네, 여기 약간 네. 전격 투입을 결정을 네네. 했는데 네, 다음번에는 이제 아예 생각을 하시고 아, 좀 더 네, 마음을 먹고 오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자, 오늘 사장님과 함께 이 기능을 디테일하게 사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기 전에 저희가 먼저 사이트 상에서 네. 한번 어떤 식으로 설명이 나와 있는지 쭉 훑어보고 그 다음에 네. 외관 한번 살펴본 다음에 바로 기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버즈비 사이트에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기타리스트를 위한 오디오 인터페이스 내장 VST 컨트롤러. 네. 자, 이렇게만 보면 도대체 이건 뭐 하는 거야? 라는 그렇죠. 느낌이 딱 들죠. 인터페이스 내장. 근데 여기서 사실 인터페이스로서 기능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기능은 인터페이스가 된다라는 그 기능보다는 네. VST 컨트롤러로서 그렇죠. 흔히 우리가 뭐 여러분들 처음에 미디 셋업하고 이럴 때 맨날 말씀드렸던 마스터 건반 같은 그런 개념을 그렇습니다. 기타 이펙터의 형태로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컨트롤러라는 개념이 더 중요하고요. 자, 멜로디오 VST 컨트롤러 톤 쉬프트 메가 그래서 TSM으로 통칭되는 그렇습니다. 모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판매가 474,000원, 할인가가 379,000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가격 착하네요. 네, 5개월 할부했을 때 월 75,800원. 네. 여러분 자, 술 조금 덜 드시면 되죠? 그렇습니다. 네. 자, 비싸지 않아요. 자, 동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기타 히어로는 더 이상 무거운 앰프와 페달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 이게 아, 사용하지 않는다. 그 히어로들이 저희가 약간 그건 줄 알았어요. 조교톤 같은 거 있잖아. 기타 히어로들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막 네, 네.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아, 그럼. 아, 시키는 건 줄 알았는데. 아, 기타 히어로들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그러니까, 예비역의 이제 이거를 보면 약간 그런 네. 느낌이 아닙니다. 자, 마지막 글에 붙이지 않습니다. 네, 않습니다. 웃지 않습니다. 아,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들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거. 네. 자, 이제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볼게요. 192kHz에 24비트 오디오 인터페이스 내장이 되어 있고요. 기타 페달식 컨트롤러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아이패드가 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보고 아이패드가 같이 끼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웬만큼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네. 아이패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아이패드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아이패드 지금 379,000원 아이패드 동봉되면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뭐 이따 외관 살펴볼 때 보겠지만 다양한 이런 스위치와 컨트롤러들을 가지고 있고요. 팬텀 전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익스프레션 페달이 두 개까지 연결이 가능한데 일단 저희는 오늘 하나를 연결을 해놨어요. 네. 그 다음에 다양한 이런 기능들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볼게요. 자, 장치 전원은 이따가 또 외부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게 여러분들의 VST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소프트웨어 중에서 잼업과 바이어스 FX가 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연결은 되는데 언락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요거를 잘 세팅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요거 두 개를 메인으로 그냥 사용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최고의 궁합은 역시나 그냥 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네. 아이패드와 아이폰 이게 오디오에 이게 윈도우에서도 당연히 되긴 되는데 윈도우에서는 일단 언락이 안 된다라는 네. 게 좀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그렇습니다.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밑에도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와 윈도우하고는 좀 안 친하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럼요. 맘 편하게 맥 전용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파지티브 그리드 소프트웨어가 무료로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외관 살펴볼 때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자, 보면 24비트 190 2kHz, 그 다음에 108dB, 요게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 네, 얘기를 그렇습니다.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8개 F 스위치로 VST를 넘나들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뱅크에서 이제 요거 그렇죠. 선택을 하시고, 톤 선택하시고, 밑에는 이제 페달 그
메인 페달들 뭐 껐다 켰다 하시는 네. 그런 8개의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익스프레션 페달 2개까지 연결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컨덴서 마이크 팬텀 파워까지 되고 앰프 보드 마이킹까지 이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모든 프로그램을 위한 빌트인 호스트 모드 2개 커스텀 모드, 이건 이따가 사장님한테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죠. 기기에 연결만 하면 오케이.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외부 전원을 공급할 수도 있지만 굳이 네. 외부 전원을 공급하지 않고 그냥 아이패드에다가 딱 연결했을 때 아이패드의 버스 파워로 그냥 그렇습니다. 바로 구동이 되는 네. 굉장히 착한 친구입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구성품들이 동봉이 되어 있고요. 자주 묻는 질문들 요거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요거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에 뭐가 가능한가요? 뭐가 되나요? 뭐뭐입니다. 뭐뭐입니다. 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뭐 말씀드렸던 거, 안드로이드 사용할 수 있나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자, 이것도 역시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드로이드. 네, 아닙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맥 전용으로 생각하시고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크기는 260mm겠죠? 네. 260cm면 2m 60이라는 얘기인데 이러면 그렇죠. 이제 사용이 불가능하겠죠? 그렇습니다. 260mm, 130mm, 그리고 60mm 해가지고 오, 이게 근데 생각보다 두께가 이게 60mm나 나온다고요? 이게? 60mm가 나오려나? 이거 안 나올 것 같은데? 요거가 25, 26. 이건 맞는데. 260, 그 다음에 130. 맞아요. 260, 130에 60이 안 나옵니다. 40 정도가. 이거, 그러니까, 이거 보고 아, 요거까지. 요거까지. 그렇다. 자, 이게 60일 리가 없다 생각해보죠. 직접 재봤는데. 풀스위치. 요 풀스위치까지 네. 하면 60이 정확하고요. 네네. 260, 130, 60입니다. 무게는 네. 딱 1kg에요. 0.98kg가 나오네요. 자, 요렇게 스펙을 한번 쭉 살펴봤고요. 바로 외관을 같이 살펴보고 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외관 보고 올게요. 자, 외관도 사장님과 함께 살펴보러 왔습니다. 네. 자,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그 일단 기본적인 세팅은 이렇게 보실 텐데 네. 편의를 위해서 아이패드를 잠깐 빼놓을게요. 네. 네. 여기 보시면은 8개가 있네요. 8개가 있는데 네. 이거는 각 풋 스위치별로 설정을 네. 하시면 되는 거고 노브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거 버퍼라고 보시면 돼요. 아날로그 버퍼인데 이거를 필요하신 분들은 켜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네. 보통은 이제 꺼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군요. 이거는 R2는 라이트 채널의 인풋 게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풋. 왼군은 레프트 인풋, 네. 그 라이트 아웃, 레프트 아웃.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 헤드폰 아웃 단자가 있는데 네, 이쪽으로 돌려서 보여주시죠. 헤드폰 아웃 단자 볼륨이 여기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여기 헤드폰 아웃 단자고 이쪽이 이제 XLR 아웃이 이쪽에 네, 단자네요. XLR 아웃인데 보통은 여기다가 아웃을 뽑으셔서 믹서에 꽂으시면 되는 그렇군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여기 이쪽을 사용하시지 않으면은 밸런스 아웃이 있는데 스테레오 지원이 돼요. 그렇네요. 아웃, 네, 라이트 이렇게 껴서 사용하시면 여기서 되고 여기서 볼륨 조절하실 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익스프레션 페달 두 개 연결하실 네. 수 있고 네. 여기 인, 네, 레프트 인, 라이트 인, 그리고 미디 인 아웃도 있고요. 네, USB 파워. 네, 그렇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캠퍼나 프렉탈 같은 경우에도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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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나와 네, 빌트인 모드를 해서 뭐 보통 이제 거기에 딸려 나오는 페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격이 그렇죠. 사악한데 네.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성악하죠. 사용을 할 수가 캠퍼 그냥 있습니다. 저기 토스트만 갖고 계시는 분들은 스위치 비싸잖아요. 그렇죠. 좀 더 저렴하게 저 같은 경우는 뭐 다 갖고 있긴 한데 네. 안 가지고 계신 분한테 희소식입니다. 자, 이 옆쪽에 요거는 또... 이제 라이트 채널 인풋 팬텀? 마이크 네, 팬텀 파워를 네, 여기서 이렇게 키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밑바닥도 한번 볼까요? 밑바닥은 밑바닥에 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깔끔하게 패널. 네. 자, 그리고 1kg라 상당히 네. 가볍고 야, 그리고 이거 진짜 그 다른 뭐 좀 비싼 외장 그런 렉형 이펙터 갖고 계셨던 분들 뭐 페달 와 비싼데 언제 사지 하셨던 분들 또 네. 굉장히 희소식이 될 수가 네,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외관이요. 외관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한번 연결하는 거를 잠깐 간단하게 보여 드릴게요. 호스트 모드 같은 경우에는 변경을 전원을 키면서 바꿀 수 있거든요. 전원을 켤 때? 네, 켤 때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USB 단자가 있는데 네. 이 동봉된 케이블 여기 꽂으시고 네. 가장 기본적으로 1번 제먼 모드로 들어가 볼게요. 1번 누르시면 누르고 네, 누르고 키시면은
여기 잼, 네. 여기 잼업 모드라는 거거든요. 네, 잼업. 그러니까 잼업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을 때 가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네.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있는 세팅이군요. 네, 그렇고 바이어스를 주로 사용을 하실 텐데 네. 그러면 또 바이어스는 2번을 누르고 꽂게 되면은 바로 아까 우리가 썼었던 그 바이어스 모드로 네, 켜지게 바이어스. 됩니다. 아, 네, 그래서 바이어스 에펙스 좋네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3번은 그러면 3번은 과연 어떤 모드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뿅뿅뿅. 3번은 캠퍼입니다. 네. 캠퍼. 이렇게 최적화가 되어 있다. 네. 이거 굉장히 희소식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캠퍼 쓰시는 분들 이거 주목하십시오. 네. 페달 없이 그냥 집에서만 쓰셨던 분들. 아 이거 네. 뭐, 페달 뭐. 근데 요거 야 좋은 소식이에요. 4번은 네. 그럼 뭘로 돼 있을까요? 네, 전 안타깝게도 이미 있습니다. 이미 있어서요. 네, 이미 있어서. 4번은 프랙탈입니까? XFX. 아, XFX. 프랙탈 맞습니다. 프랙탈 맞습니다. 와. 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잼업, 그 다음에 바이어스 FX, 캠퍼, 프랙탈. 야, 이거 뭐. 똑똑한데? 4,000왕, 네. A에는 뭐가 있을까요? 어, 모르시는가요? 사장님도 궁금해 하십니다. 얘가 아톰. 아톰.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쓰진 않는데, 네. 해외에서는 많이 쓰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군요. 네, 아톰 모드가 아톰. 있고요. 자, B는. 다 해보고 있네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톰이 궁금해요, 이제 저희 PC 이제 PC에 아, 연결했을 때 PC에 아, 네. 연결했을 때 그렇군요. 이거, 이게 PC에 연결했을 때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시면은 이 버튼을 레코딩이나 플레이, 스탑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게 이제 6번. 네. 자, PC하고 안 친하기 때문에 얼마 후순위로 밀려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네. 6순위였어요. 자 그러면은 8번에는 여기가 커스텀 모드입니다. 그렇군요. 아. 커스텀 모드를 해놓으시면은 각 버튼을 원하시는 대로 네, 설정을 해놓으세요. 네, 그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얘는 없나요? 요 뭐 얘가 안 했나요? 네, 네, 한번 해보시죠. 네. 지금 아마 커스텀 원일 겁니다. 커스텀 원 바로 뛰셔가지고. 네, 커스텀 원. 아, 원이네요. 커스텀 원 투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외관 설명하면서 기능 다 봤네요.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말씀을 못 드린 게 이제 멜로 오디오 톤 시프터 메가를 사용하시면은 잼업이랑 바이어스 FX 라이센스 네. 언락이 됩니다. 네, 소프트웨어가 그...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추가로 소식이죠. 구매를 하실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네. 거죠. 좋습니다. 하지만 PC 쓰실 거면 언락이 안 된다. 네. 무조건 네. 맥 기반으로 쓰시라.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외관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자 이제 사장님이 본격적으로 요 설명을 해주실 건데 요게 아이패드에다가 지금 우리가 바이어스 FX를 깔아놓은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래서 바이어스 FX와 이 우리 톤 시프터 메가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 이게 마스터 건반이잖아요. 마스터 건반에는 여기 안에 내장되어 있는 음원이 없죠. 없죠. 우리가 여기서 VST를 불렀을 때 연동을 시켰을 때 얘는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제어하는 컨트롤러가 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바로 이게 컨트롤러로 구동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늘 그냥 여기에다가 여기에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다니면 우리는 정말 장비를 굉장히 축소하고 컴팩트하게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시는 셋업을 그대로 옮겨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자 사용법을 한번 알려주시죠. 네. 네, TSM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장점은 VST를 이제 저장해놓은 프리셋을 무대에서 마음대로 발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호스트 모드는 바이어스 FX로 제가 설정을 해놨고요. 네. 이렇게 바이어스 FX 호스트 모드로 해놓으면 A를 누르면 A 프리셋, 네. C를 누르면 C 프리셋, 어, B를 바로 누르면 바로. 네, 바로 이제 레이턴시 같은 경우에는 바로 뭐 내네요. 치시다 보면은 아시겠지만 거의,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은 네. 됩니다. 그래픽도 굉장히 막 촥촥 네. 멋있네요. 멋있어요. 그래서 여기 옵션에 로우, 울트라 로우 레이턴시라는 옵션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거를 꼭 켜주시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왜냐하면 근데 이게 배터리를 굉장히 많이 먹는데. 아. 배터리를 많이 쓰더라도 울트라 로우 레이턴시를 쓰는 게 훨씬 좋겠죠. 그렇죠. 그게 정상이죠. 네, 네. 그렇죠. 네. 상식이죠. 배터리를 네. 아끼겠다고 레이턴시를 감당하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아, 그 배터리도 드레인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네. 여기 보시면은 아이폰 충전기 단자가 있어요. 아. 여기를 꽂으시면은 기기를 사용하면서 충전이 바로 되는 거죠. 동시에. 네, 그러면은 거의 뭐 전원에 대한 걱정 전혀 없이 그냥 네네. 충전기만 그냥 간단하게 꽂아 놓으시면은 울트라 로우 레이턴시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제일 큰 장점은 집에서 톤을 만들어 놓고 무대나 합주를 할 때, 그러니까 공연에 합주를 할 때
그 집에서 만들어 놓은 톤을 그 무대에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톤이 네. 바뀌지 않을 테니까. 네, 무대에서 같은 경우에 합주하러 가면은 앰프가 바뀌면 계속 바꿔줘야 그렇습니다. 되잖아요. 네, 그럴 필요 없이 여기 바이오스 FX에서는 앰프 시뮬레이팅이 다 돼 있고 스피커 시뮬레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믹서로 바로 꽂으시는 게 소리 퀄리티는 가장 좋아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앰프를 타지 않는 소리, 네. 그 편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그렇군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믹서로 꽂은 다음에 이제 공연장에서 이제 PA 시스템을 통해서 나가게 되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곧 사운드를 오늘 여러분들께 재현을 해드리는데 이쪽에서 바로 받으면은 또 그 부분을 못 살려드릴 네, 것 같아서 그렇죠. 공간감이나 음장감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모니터하기가 용이하시도록 저희가 오늘 여기 밑에다가 마이크를 네. 이 모니터 스피커에다 대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를 수많은 사운드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거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 가격을 딱 보면은 30만원대 후반, 37만 9천원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헤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어쨌든 공연장에서 가려면은 이 파워드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파워드 헤드를 들고 다니려면은 일단 무게, 가격 전부 다 상당히 높은 영역대에 있는데 내가 집에서 만든 소프트웨어는 사실은 이런 컨트롤러가 없으면 밖으로 갖고 나갈 생각을 그렇죠, 안 하고 그렇죠. 그냥 집에서 그냥 편집하고 거기다 얹어갖고 쓰는 그 정도 영역만 생각하게 되는데 그거를 얘랑 같이 이제 외출을 시켜 그렇죠. 볼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겠죠. 일단 크기도 작기 때문에 그냥 가방에 쏙 넣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1kg. 1kg에다가 패드 하나. 이러면은 뭐. 왜냐하면 또 요 크기가 웬만한 모노 그 기타 케이스 앞가방에 들어가는 크기이기 때문에요. 뭐 아이패드랑 그냥 같이 동봉해서 들고 다니시면 기타 가방 하나에 그냥 휴대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폰도 사용이 가능하신데 사용하실 때 꼭 비행기 모드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안 그러면 전화가 네. 오면 메인 스피커로 전화가 날가 다 나오기 때문에 난리가 그렇군요. 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항상 사용하실 때 주의 부탁드리고요. 공연하다가 그렇습니다. 네, 패드를 사용하면 별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가능한 한 패드로, 그리고 이게 지금 봐도 패드에서 봐도 이렇게 아주 조그만 그래픽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 폰으로 보면은 물론 뭐 가능하겠습니다만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딱 패드 끼워놨을 때 가장 예쁜 사이즈가 그렇습니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안성이 확보가 되는 게 되게 좋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어떤 톤을 만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잘 체크가 되고, 왜냐하면 뭐 미디 컨트롤러만 했을 때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제 불만 들어 A뱅크에 내가 뭘 해놨는지 이를테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단 그림으로라도 내가 또 이제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아이패드의 시인성을 그대로 사용할 네.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그럼 바로 사운드를 ABCD 한번 쭉 모니터를 네네. 해보고, 그리고 사장님이 또 그런 데서 팁 같은 걸 사용하는 네. 팁 같은 걸 주실 수 있으면은 하나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소리 한번 들어보죠. 지금 D예요? 네, D입니다. 지금 솔로 JCM 800. 어우, 되죠? 벌써 그거부터 듣지 말고 좀 아, 네. 살살 네. JCM 4호네요. 네. 오, 톤이 네. 상당히 좋은 퀄리티의 톤인데, 우리 그냥 막 그 멀티 이펙터들 같은 거 모니터 할 때 해놓고 그냥 PA 시스템에 꽂아갖고 이쪽 PA로 듣는 그죠? 그것만큼의 네. 감동이 있는 사운드가 그 나옵니다. 예전에는 그 디지털 만든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아날로그화 되기를 되게 원했어요. 그런 걸 목표로 하고 개발을 했었고, 근데 요새 이제 전 세계적인 트렌드들은 VST를 이제 디지털이 아날로그를 넘어갈 수 없다, 똑같이 될 수 없다는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예 개발 방향을 디지털의 장점을 그냥 극대화시키자 이런 식으로 지금 다 개발이 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네. 그거를 오히려 끌어올리자. 네. 올바른 네, 좋은 방향이죠. 요새 소프트웨어가 워낙 좋으니까 톤이 진짜 되게 하이엔드 그런 톤 나와요. 그리고 이 하이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런 게 사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녹음 같은 거 할 때도 이런 게 아유 충분히 차고 넘칩니다. 네, 쓰고 남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B. 네.
모듈레이션 세팅이라고 돼 있네요. 이거 약간 빈티지 컨셉으로 잡아놨어요. 네, 머디하게 잡아놨어요. 네, 여러 가지 모듈레이션 사운드를 들을 수 있는 B 사운드. 이거 사장님이 미리 잡아놓으신 자 프리셋 C입니다 이번에는 C800. 약간 그 사장님께서 약간 좀 빈티지 사운드 좋아하시네. 네, 약간 로우파이 좋아하시는. 네. 그 옛날 그 지미 핸드릭스 있을 때. 자, 좋습니다. 그럼 바로 솔로톤. 아, 그러면 이펙터를 빠지는구나. 끄고 싶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위에 올리고 내리시면은. 네. 그러면 상세 편집을 하려면은 상세 편집은 여기 라이브뷰라는 아, 모드가 있거든요. 네네. 이걸 눌러주시면 아, 앰프 설정을 바꾸죠. 게인을 좀 올려볼까요? 네. 오, 좋아요. 오호.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라이브 뷰.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메인 리프를 치다가 솔로를 들어가게 되면은 이걸 눌러주시면 되죠.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탭 템포 기능을 사용하시는 기타리스트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네네. 어떻게 요새는 필수죠. 그렇죠. 그런 거를 각 스위치별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1, 2, 3, 4에다 네. 뭐를 이제 연동을 할지. 네. 네. 그래서 보통 3, 4 같은 경우는 뱅크 업 다운을 쓰고 네. 1, 2 같은 경우에 저 개인적인 경우에는 2는 튜너를 쓰거든요. 아, 2를 딱 그러면 이제 굳이 이제 튜너를 따로 쓸 필요 없이 튜닝도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당연히 돼야겠죠. 네. 플러그인을 하고 탭 템포를 저는 여기다가 설정을 해놨어요. 아, 탭 템포를 1번에다가 여기에 숫자가 BPM이 나오거든요. 지금 93으로 네, 돼 있네요. 93으로 돼 있는데 한번 딜레이가 켜져 있고 네. 딱 딱 오, 자, 예, 바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해서 탭 템포를 네. 딜레이 타임 맞출 수가 있어요. 아, 훌륭하네요. 뱅크 업 다운에다가 탭 템포 네. 이쪽에다가는 지금 선생님이 심어 놓으신 게 네. 튜너. 근데 다른 것들로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그렇죠. 네. 이제 지금은 바이어스 FX 모드지만 나중에 이제 구매를 하시면 커스텀 모드가 있거든요. 자, 매뉴얼을 보시면은 A 버튼을 이제 드라이브, B를 딜레이. 아, 스톰프박스. 네, 스톰프박스 개념으로도 설정을 갈 스톰프 모드도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앰프만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시고 이펙터 페달을 여기 설정해 놓으시고 그런 식으로 쓸 수 있겠고요. 그리고 뱅크 같은 경우에는 뱅크 업을 해서 B를 누르면은 바로 이동이 그렇군요. 이렇게 되죠. E, B. 네, 그리고 1에 A로 가고 싶다 하면은 아, 그렇군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3C.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뱅크 업과 3C 제가 아까 세팅해 놓은 게 나왔네요. 3C 네. 한번 쳐 볼까요? 네. 3C는 이제 제가 요거 지금 촬영하기 전에 제가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C. 아, 요런 느낌에. 자, 지금 딜레이를 이렇게 열어놨는데요. 딜레이를 보면은 BPM 싱크라는 게 있군요. 네. BPM 싱크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탭탭포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BPM 싱크를 이렇게 지금 켜져 있는 건가요? 네, 위로 네, 그림이 그렇죠. 올라갔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BPM을 이런 식으로 아주 느리게 탭템포를 네. 잡아놓고 그렇습니다. 이번엔 빠르게 설정해 볼게요. 네네.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근데 사장님이 해놓으신 게 이게 뭔가 되게 효율적인 것 같아요. 탭 템포, 튜너, 그 다음에 뱅크 업다운. 그렇습니다. 요거는 네. 여러분들께 뭔가 드릴 수 있는 요거 잘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팁이라고 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공연이라든지 저도 기타를 치기 때문에 네네. 이제 합주할 때 보면 그 세팅이 가장 편하더라고요. 실제 네. 기타를 치는 입장에서. 자, 실제 기타를 치시는 네. 공식 수입처의 사장님이 네. 이렇게 세팅한다. 이 이상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네. 이렇게 하시면 딱 좋게 쓰실 그렇습니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페달 설정하는 것도 좀 알려주시죠. 네.
그 익스프레션 페달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멜로디오 건데. 네, 이거 너무 귀여워요. 네. 요거는 가격이 이것도 따로 사야 되나요? 네, 네 이건 따로. 요건 요건 비매품. 요거 주면 아, 이거까지 달라고 하시면 너무 비양심적이신 것 같아요. 요거는 가격이 얼마인가요? 요거는 78,000원. 78,000원. 아, 괜찮네요. 네. 굉장히 네, 예쁩니다. 네, 78,000원인데 사실 아노다이징이어서 뭐 그냥 막 굴리셔서 사용하셔도 되고. 아 그러면은 저 궁금한 게 이게 네. 다른 제품들과 호환이 되나요? 네 됩니다. 아, 그 여러분 기본 그냥 익스프레션 페달인 거죠? 익스프레션 페달 필요하신 분 사세요 그냥. 너무 예쁘게 가지고? 생겼어요. 네. 네 그래서 요거를 네, 이렇게 요거를 익스프레션 페달 뒤쪽에다 꽂아주시고 네, 네 원투에 지금 네 원에다가 꽂아주셨네요. 익스프레션 페달은 총 두 개를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 뭐 그런 이유가 볼륨 페달과 한 와우를? 프리셋의 볼륨 페달 와우를 같이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는 볼륨으로 하나는 와우로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 네. 만약에 익스프레션 페달 하나만 필요하시다 하시면은 프리셋에 따라서 와우랑 볼륨 선택해서 네, 사용을 하실 그렇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EQ 이펙터를 보시면은 여기 볼륨 페달이 있거든요. 이걸 이제 이걸 눌러주시면은 이미 들어와 있죠. 네. 이거 익스프레션 페달 같은 경우는 CC 넘버가 네, 4번이에요. 네. 아마 기본적으로는 0번으로 돼 있을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 얘는 4번이라는 신호를 내보내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4번으로 설정을 해주면 얘가 네. 그 신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한번 여러분 네.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픽으로 지금 네. 이제 사장님이 또 손 볼륨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볼륨 주법을 아, 지금 훌륭합니다. 사장님이 거의 손을 발처럼 쓰고 계세요. 아우 좋아요 지금. 네. 아, 자, 맞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사장님의 손 볼륨 보셨습니다. 훌륭합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뭐 와우를 켜게 되면은 네. 와우랑 연동해서 사용을 하실 네. 수도 있고 와우를 한번 켜볼까요? 네. 이제 이 볼륨을 와우로 바꿔볼게요. 네. 와우 같은 경우는 모드에 크라이베이비 네. 시뮬레이팅이 있어요. 와우도 기본 지금 이제 4로 세팅이 네 4로 아 세팅으로 바꿔주셔야 되겠네요. 네. 하면은 예, 좋습니다. 좋네요. 훌륭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이것 자체를 가지고 놀랄 거는 아닌 게 그 바이어스 FX 프로그램을 저희가 워낙에 많이 다른 이제 기기에서도 연동을 시켜서 네. 다뤄봤기 때문에 사운드가 얼마나 좋은지는 잘 알고 있잖아요. 네. 하지만 그거를 공연장으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의 영역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죠. 늘 그걸로 집에서 트레이닝하고 레코딩하고 그렇죠. 편집하고 뭐 하세요 네. 막 이렇게만 네. 얘기했지 그걸 얘랑 같이 공연장으로 가져가세요 의 영역을 어떻게 보면은 톤시프트 메가가 해주게 되었다. 그게 네. 가장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자, 바이어스 FX 여러분들 익숙하신 바로 그 사운드를 이제는 패드에다가 담아서 TSM과 함께 공연장으로 그대로 네. 들고 가실 수 훌륭합니다. 있다라는 거 네. 오늘 우리 임정열 사장님께서 같이 참여하셔서 또 저희도 굉장히 편하게 네. 배우는 입장에서 한번 리뷰를 네.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좋은 사운드와 좋은 인터페이스까지 같이 잘 살펴봤고요. 앞으로도 사장님 자주 나오셔서 저희를 많이 도와주셨으면 언제든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멜로디오의 톤 쉬프터 메가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더욱 재미있는 모델로 그리고 더더욱 어려운 제품들은 사장님과 함께 네네. 네, 다른 업체 사장님들도 이 오셔야 됩니다. 보시고 뭔가 약간 살짝 뽐뿌를 받으시기를 네. 좀 기원을 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네, 가만히 있지 다른 사장님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악기만 보내는 일 없습니다. 네. 자 뭐 메뉴를 보내시든가 사람을 보내시든가 네. 자 좋아요. 자 그럼 오늘 이렇게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기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장님 아까 기억하시죠? 네. 인트로 했던 거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여러분 바이어스 오디오 FX가 이제 외출할 수 있습니다.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